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안녕하세요. 고고 현장 속으로 이서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인데요. 제가 오늘 이 5월 5일을 맞아서 찾아온 곳은 동두천 어린이 한마당 큰잠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축제에선 어떤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제97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동두천시에서는 2019 동두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능동적인 놀이문화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가족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에 대한 포상까지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이렇게 축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지금 학부모님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오후에 저희 늘품들어기 친구들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공연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아이들은 지금 늘품들어기에서 사물놀이와 모둠부, 그다음에 태평소로 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 근데 준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긴장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준비 많이 한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늘품드러기 봉사단 친구들 오늘 공연 멋진 공연 부탁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 행사는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지행동 시민평화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 및 가족 3천여 명이 참여하고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요. 너무나도 신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먼저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어린이 포착, 축구공 세레머니, 28사단 군악대 공연, 레크리에이션, 태권도 시범 공연과 2019 동두천 어린이 스타킹 등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더불어 소방체험, 경찰체험, 군장비체험 등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체험하고 있었어요. 체험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체험 기다리고 있었어? 그거 소화기 끄는 거요. 아, 소화기로 불 끄는 거 체험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은 꿈이 소방관이에요? 네,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 축구선수. 경찰입니다. 경찰이구나. 이렇게 되게 직업 체험이 많잖아요. 이거 다 체험해봤어요? 아직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늘만 날 것 같아요. 하늘만 날 것 같아요. 네. 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은빈 친구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뭐 하러 왔어요? 저희 오늘 시범 보이러 왔어요. 어떤 시범 보이러 왔어요? 저희 태권도 시범 보이러 왔어요. 태권도 시범 보이러 왔구나. 그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오! 정말 깃털처럼 가벼웠어. 정말 가벼웠어. 얼마나 준비했어요? 두 달? 이렇게 시범 보이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다 봅다! 여기 보시면 코스프레 휴식 공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두 분이 계셨어요. 오늘 근데 옷차림이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는 제가 제일 화려하게 입은 줄 알았는데 두 분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 어떤 거를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프리파라의 타루루라는 친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프리파라의 가루루라는 코스했어요. 정말 너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똑같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원래는 처음엔 제가 하고 싶은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아이들이랑 사진 찍어주면서 애들이 즐거워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굴만 예쁘신 줄 알았는데 마음씨까지 너무 예쁘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줘서 너무 좋고 지금부터 이제 또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러 다닐 것 같은데 오늘도 행사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이 행사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그 뭐지 아이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에 항상 그 만족하고 있고 오늘도 재밌게 놀고 갈 생각에 많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진 찍고 싶은데 같이 한번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고 저도 제가 반대로 할까요? 좋아요. 우리 카메라 보고 저 지금 만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되게. 자 하나 둘 셋 한번 포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많은 어린이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제 어릴 적 모습도 생각났는데요. 덕분에 저도 오늘만큼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잊고 아이처럼 신나게 하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 동두천시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고 현장 속으로 리포터 이서윤이었습니다.